정법 공부를 하면서 바른 가르침에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모이게 됐었는데 거기 10명 정도 모였는데 정법 가족이 네 분이 계셨었어요. 예. 근데 주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보통 일별 견성을 하면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며 그리고 이제 정법 가족분들이 일단 모임에 가기 전에 만나서 대화하고 연구해서 다음에는 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정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타인한테 정법을 소개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정법이 다 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인터넷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정법 딱 치면 뭐가 뜨느냐 하면 정글의 법칙이 딱 뜹니다. 방송국에서 운용을 하면 그 이름을 정글의 법칙을 줄여서 정법이라서 나누니까 우리끼 안 뜨고 정글의 법칙부터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 인자 우리끼 나옵니다. 정법이. 진짜 정법이 나오죠. 정글의 법칙이 정법이라고 지금 돼가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정법 딱 치면 이 정법 시대에서 우리가 공부 나눈 이 정법이 딱 뜹니다. 과거에 백과사전에 정법이라고 치면 어떤 게 나왔느냐. 불교 정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이트에다가 정법을 딱 쳐버리면 정법 시대 우리가 나눈 생활 이 법문이 정법으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시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법이다 이게. 세계에서 이것이 정법이라고 지금 요걸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보는 모든 것은 인터넷에 가서 탁탁 쳐서 인터넷에 얼마나 공유를 했느냐. 이것이 사회 것이 된다. 앞으로 이제 정법을 전달을 하는 데는 이 지금 우리가 명함 내준 거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명함 한 장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 저 의지 말고 아래쯤에 명함 전달하는 법 본문 나왔죠. 명함을 어떻게 우리가 정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가 정확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네 생각으로 어영부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회를 접근을 해야 사회는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 그죠? 뭐 정법을 전달을 하는데 이 법칙이 어떤 게 정확한 거냐? 정보를 나누는 데만 힘써라. 이 정법을 자랑하지 마라. 이 정법을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엄청 좋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너의 욕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법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법을 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는 정보만 공유하라는 거죠. 정보만.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좀 나누어서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가 그분하고 오늘 시간이 좋았으니까 내가 정보를 하나 전해드려라. 이것이 명함 한 장 전해드리고 이게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러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면 좋더라고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뭔데요? 받고 받아갖고 명함을 받아가 뭔데요? 물어요. 물으면 좋더라고 그 말만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 어떻게 하냐. 정법 강의? 요렇게 딱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읽거든요. 읽으면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정법 강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법 강의라고 이야기하면 이러고 이거 안 읽습니다. 그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이걸 전해줬으면 그 사람이 이걸 보게 해라. 그래서 정법 강의네요. 요렇게 정법 강의라는 것을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라. 이래서 이제 이것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이제부터 에너지가 돌 것이다.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지금 정법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정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 외국에서 그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법이 어떻게 한국에서 나와서 당신들은 너무 좋겠다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어째 이런 분이 한국인으로 와서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으니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더 많이 지금 이게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듯이 정보만 알리세요. 그렇게 하는 때는 우리가 맹암을 한 장 탁 주고, 이것이 또 맹암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 맹암으로 그 들어가지만 이 맹암이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책상 위에 놔놨는데 나는 안 보는데 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정법 가족들이 이제 정보를 나누는 거, 요거는 맹암 한 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맹암을 줄 때는 항상 뒤에다가 내 연락처 전화번호만 딱 적지 이름도 적지 마라. 주소도 적지 마라. 모든 정보는 아무것도 적지 말고 내 연락처 전화번호만 딱 적어라. 욕심을 내면 이제부터 비틀어집니다. 정법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보를 줘갖고 좋은 거라고 설명도 하려고 들지 말고 본인이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과거에 왜 맹암을 안 줬느냐. 전부 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인 줄 알고 전부 다 정법을 전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안 믿히는지 알게 하려고 공부시킨 겁니다. 말 더럽게 안 듣죠. 나는 좋은 길이라고 그만큼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그만큼의 지금은 자기 주장이 강할 때입니다. 자기 이 상을 갖춰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상식으로 변할 정도로 상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 정보는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정보 공유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동아리를 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나누면서 또 논리가 나올 수 있고 고집이 나올 수 있고 또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피하라.